몇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패션을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애정하는 직구 브랜드 중에 하나였어요. 파리, 스콜홀름, LA 디자인 아이템들의 믹스앤매치 스타일에 맞게 섞어 구입하는 것. Another Story는 아시아의 최초로 런칭한 국가가 바로 한국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화지TV의 디자이너 도화지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H&M그룹의 코스에 이어서 Another Stories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패션을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애정하는 직구 브랜드 중에 하나였어요. 그만큼 의미가 있는 것이 Another Story는 아시아의 최초로 런칭한 국가가 바로 한국이에요. 먼저 런칭된 코스가 한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영향도 있지만 Another Stories가 그만큼 한국 여성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Another Stories는 리테일 컨셉으로 2012년 11월을 시작으로 토탈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로 의류부터 시작해서 액세서리, 화장품까지 여성이 꾸밀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브랜드 네이밍에서 느껴지듯이 브랜드를 통해서 개개인의 각자의 스타일을 찾아가고 자신의 스타일을 이야기한다는 컨셉을 가지고 런칭을 했어요. H&M그룹은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영되는 브랜드들의 타겟층을 가지고 가격대가 다르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Another Story는 H&M보다는 조금 높게, 그리고 코스보다는 좀 저렴하게 가격대가 운영되고 있는 브랜드예요. H&M과 코스의 중간 정도로 보시면 되세요. 디자인 역시 H&M과 코스의 중간 정도의 디자인으로 풀어냈어요. H&M과 코스 모두 미니멀 캐주얼을 기본 바탕으로 풀어내고 있는데 H&M은 조금 더 트렌드를 반영한 반면 코스는 실루엣이나 디테일의 선이 굵고 좀 더 고급 원단을 사용해서 고급화 전략으로 럭셔리는 아니지만 프리미엄을 지향하면서 매니아층을 형성을 하고 있어요. 코스를 입었을 때 그래도 브랜드 입었다, 그러니까 프리미엄 브랜드를 입었다 정도로 뽐낼 수 있는 브랜드라고 해야 되나요? Another Stories는 그 중간을 타겟으로 하고 있어요. Another Story는 미니멀 캐주얼을 바탕으로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는 디자인이에요. 차별화되는 부분은 다양한 컬렉션으로 고객 모두가 자신만의 스토리를 전할 수 있는 컨셉을 바탕으로 컬렉션 섹션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요. 디자인도 파리, 스콜홀름, LA 세 개의 도시의 독립 디자인 팀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세 도시의 분위기가 정말 다르잖아요. 그만큼 디자인도 다르게 풀고 있어요. 그 도시의 특성에 맞춰서 디자인이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파리 디자인은 맥시멀리즘의 경향이 있고 로맨틱하면서도 여성스럽다면 스콜홀름은 남성 테일러링이 돋보이는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약간 수트류 그리고 블레저 이런 디자인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로스앤젤레스는 캘리포니아 소녀의 자유로운 영혼의 느낌을 주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이 세 가지 특징의 컬렉션 디자인을 바탕으로 하나의 틀 안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창의적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다양하게 믹스앤매치를 해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낼 수 있게 스타일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사랑받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매장 컨셉도 디자인 편집샵 같은 컨셉으로 진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매장에 갔을 때에는 편집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다양한 컨셉이 한 곳에 모여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이 브랜드의 인스토어 디자인은 오늘날의 현대적인 여성들의 쇼핑하고 옷을 입는 방식을 설명하고 보여주는 하나의 설명서, 소설책이라는 컨셉을 주제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디자인 아이템들의 믹스앤매치, 그리고 가격이 비싼 제품 혹은 저렴한 제품을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스타일에 맞게 섞어 구입하는 것, 그리고 특별히 차별화될 수 있는 룩을 매일 다르게 입을 수 있다는 방법과 노하우를 소비자들에게 소개하기 위한 교재 같은 컨셉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매장에 방문해 보면 세 도시의 디자인별로 섹션이 나누어져 있고 진열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자유롭게 쇼핑할 수 있도록 정형화되지 않아서 자유롭게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구성으로 편안한 쇼핑을 하실 수 있으세요. 컬러감별로 진열이 되어 있어서 컬러감이 눈에 확 띄는 것을 보실 수 있으세요. 2017년 Another Stories가 압구정, 그러니까 청담점과 스타필드 하남에 입점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매장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브랜드가 되었죠. 현재는 청담점, 스타필드 하남점, 그리고 스타필드 고향, 그리고 IFC몰 이렇게 총 네 곳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세요. 미국에는 LA와 뉴욕에 입점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매장 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죠. 사람들은 이 브랜드를 SPA 브랜드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패스트 패션이라고 말하는 건 한국이 유일하다고 해요. 이 브랜드는 매주 새 컬렉션을 선보이지 않고 기존 브랜드처럼 시즌별로 주제를 정하고 계절에 맞춰서 컬렉션을 소개하는 브랜드예요. 매장의 디스플레이가 자주 바뀌는 편이어서 계속 신상품이 들어오는 것처럼 인식이 될 수도 있는데, SPA 브랜드처럼 매주 신상품이 출시되는 SPA 브랜드가 아니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SS 상품을 살펴보면 매장에서도 온라인에서도 컬러감이 이렇게 눈에 확 띄어요. 특히 매장에 가면 컬러별로 진열이 되어 있어서 컬러가 많이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이렇게 사이트에 들어가 봐도 컬러가 눈에 확 띄죠. 우리 트렌드 공부 많이 해서 이번 트렌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만큼 눈에 잘 띄실 거예요. 트렌드에 맞춰서 이번 시즌을 조금 제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블루 민트 컬러가 눈에 들어오시나요? 눈에 확 들어오시죠? 특히나 민트 컬러가 되게 많이 보이고 있어요. 원피스부터 시작해서 블라우스까지 이렇게 보이고 있죠. 그리고 컬러를 보면 뉴트럴 컬러 역시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어요. 제가 사이트에서 눈에 들어왔던 거는 뉴트럴 컬러의 스웨터와 민트 팬츠의 매칭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 매칭 정말 예쁘지 않아요? 두 번째, 데님이 다양한 아이템들이 출시되고 있어요. 팬츠는 물론이고 자켓부터 시작해서 원피스까지 출시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 주목해서 아이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퍼프 소매 블라우스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라처럼 너무 과하지 않는 그런 퍼프 소매 상의를 찾으셨다면 Another Story에서 퍼프 소매를 가지고 있는 상의를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번째는 패턴의 원피스예요. 보헤미안 원피스, 이런 패턴의 원피스가 이번 또 트렌드라고 했었잖아요. 이런 다양한 원피스들이 출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컬러의 원피스들도 출시가 되어 있어서 저는 유독 눈에 들어오는 게 민트 컬러의 그 패턴의 원피스가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저는 Another Stories의 이번 시즌의 상품들 중에는 민트 아이템들이 특히나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민트 컬러를 찾고 계셨다면 이번 Another Stories 추천드립니다. 간단하게 Another Stories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고, 그리고 이번 시즌에 어떤 상품들이 출시되어 있는지, 트렌드에 맞춰서 어떤 아이템에 주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도움 많이 되셨나요? 확실히 트렌드에 대해서 좀 알고 있으니까 더 이렇게 눈에 확확 들어오시죠? 제가 이야기 드렸던 이렇게 툭툭툭툭 아이템들이 튀어나오는 그런 경험이 좀 되시나요? 저도 여러분 덕분에 트렌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눈에 이렇게 쭉쭉쭉쭉 들어오더라고요. 이번 영상도 많은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 기대되신다면 구독 버튼과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